이걸 왜 틀리시나? 자, 갑원에 주머니 A에서 구슬을 임의로 한 개씩 순서대로 꺼냅니다. 두번 꺼낸대요. 차례로 1,2가 나온답니다. 1이 나올 확률을 얼마게? 10분의 1. 그러면 가의 확률을 P를 했으니까 P는 10분의 1. 그 다음에 몇개 남았을까? 9개. 9개 중에서 2가 나왔대. 9분의 1이고. 그 다음에 나에 해당되는 확률을 Q라고 하자. Q는 임의로 세 개를 동시에 꺼낼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주머니 B에는 1부터 8까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분모는 8,7,3일 것 같네요. 그런데 1, 2, 3이 딱 나왔어. 경우의 수는 몇 가지? 왜 300이라 생각하지? 동시에라고 했는데. 순서 1, 2, 3, 이거 아니잖아. 한 번에 딱. 3, 4, 3. 또는 1. 오케이? 그러면 계산해보면 8, 7, 6, 3, 2, 1 나누면 8, 7. 56분의 1. 여기서 틀렸나? 동시에 밑줄 치고. 그 다음에 다에 해당되는 확률을 R이라고 하자. 한 개씩 꺼낼 때 모두 1이 나왔대요. A 주머니도 1이 나왔어요. 10분의 1. B 주머니도 1이 나왔어요. 8분의 1. 그러면 80분의 1.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2번입니다.